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가지고 6.25 동란 전쟁에 관한 것, 또 방위 조약에 관한 것, 그리고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1517년 5월 31일 독일의 굿덴부르그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12년 후에 1529년 소요리 문답 300문을 발표했는데, 그 소요리 문답 300문 서문에서 세 가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십계명, 두 번째는 신약의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 로드 프레이어, 그리고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도 없지만 사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한 사도신경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그대로 암송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서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6.25 동란과 관련하여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6번의 계명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독재자 김일성이, 독재자 스탈린, 독재자 모택동과 야합하여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선전포고 없이 동족 상살의 살상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25라고 하는 것,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전쟁포고 없이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이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기까지 총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군, 뭐 저 사람들은 말할 거 없지만은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여기에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전사자가 137,899명, 137,899명 나왔어요. 부상자가 45,742명으로 통계가 발표되었고, 실종 및 포로가 32,838명이었어요. 이산가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천만민이 이산가지, 전쟁 미만인이 30만이었어요. 전쟁 고아가 10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를 가질 것은 미군입니다. 미국이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김일성이와 모택동과 스탈린이 야합하여 선전포고도 없이 감행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참여해서 미군이 전사했어요. 미군이 얼마나 많이 전사했는가? 36,940명,
장가도 한번 못 가만 또 고관대직의 자식들 또 많은 엘리트들이 전쟁에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전쟁에 참여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전사자가 36,940명, 부상자가 92,134명입니다. 오늘날까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미군의 6.25 참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서울에는 우리 합동주간에 새 에덴교회라고 있는데 그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은 다른 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6.25 부상자들을 매해마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그런 좋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92,134명, 실종 및 포로가 32,838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군 포로 중에는 그 고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인민군 포로들을 중에 선별하여 그 포로를 속방하는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로 이렇게 한쪽에는 자유의 집, 한쪽에는 평화의 집. 저 사람들은 밤낮 평화 평화 하는데 그 평화의 집 그것을 만들고 휴전협정을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사인했으면 그대로 믿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많은 피해를 계속 지금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한국의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카카님과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상호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Korea USA Mutual Defense Agreement라고 하는 한미 평화 조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1953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그는 우리가 잘만한 자랑할 만한 위대한 학벌도 가지고 있어요. 워싱턴 유니버시,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 박사 학위를 받으신 위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여기에 한미 방위 조약이 그때 이루어져서 지금도 그 방위 조약으로 말미암아 외세의 위협이 그렇게 강해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그것으로 인한 미국의 충실한 이 약속의 수행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12월 그러니까 12월 15일은 지금이
2019년이니까 2018년 12월 15일 많은 조사를 거친 후에 이 부족한 사람을 한미 동맹 조약에 의해서 종교분과 총책임자로 임명했고 저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잠깐 내가 지금 요거 잠깐 중단을 하고 그걸 어디에다가 뒀나? 내가 지금 한미동맹 머리가 지금 뭐이 뭐야는 거 쓴 거 그걸 찾아야 돼. 이렇게 됐어요. 그거 조정해도 할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저 계속하겠습니다. 이 6.25 남침을 위시하여 저들은 휴전협정을 지킨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김신조 씨는 후에 목사가 됐고 또 거기에 공비들 중에 두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올라가서 평양에서 열사의 대접을 받은 이런 청와대 우리나라에서는 그 청와대가 종로경찰서 구역이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장님도 순직하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러므로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1977년에 국군정신전력학교라는 것을 창설하고 그 국군정신전력학교에서 정신교육, 사상교육, 반공교육을 오랫동안 시켜왔습니다. 이 부족한 정도 외래 교수로 삼성 장군 예우를 받으면서 WCC가 뭐이냐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 또 해방신학 Liberation Theology 흑인신학 Black Theology 거기에서 이어지는 한국의 민중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상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전부 연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그리고 정부 각계각층 지도층 요원들, 그리고 전국 육해공군 해병대 군목들, 불교의 스님들, 기독교의 목사님들, 천주교의 신부님들 전부 가르쳤는데 좌파 이 김대중이가 1998년도에 이 학교 자체를 폐교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학교 자체를 폐교한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6.25 남침 만난 세상같이 그런 혼돈된 사회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습견 사건, 푸에블로 나포 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또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이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여기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그 장관들이 다 순직하지 않았습니까? 칼기 공중 폭파 사건 여기에 그 폭파한 김 누군가 그 속초 잠수함 침투 사건 신상옥 영화 감독과 그의 아내 배우 최훈이 납치 사건 1.2차 연평 해전 사건 천안함 폭진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또 DMZ 지뢰 폭발 사건 많은 게 제가 우리 친애하는
이명박 집사님, 장로님, 대통령을 만들어낸 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운영하는 했던 이 동수원의 소망 아카데미의 외부 인사로서 거기 유일하게 가서 여러 해 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더니 전라남도 순천노회 통합 측 목사님들 50몇 명이 일주일 동안 와서 숙박하면서 강의를 받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곽선희 목사님과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강사로 가시는 조 박사님, 천안함 폭침 사건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곽선희 목사님, 그 여비서님, 그리고 저, 그리고 그 당시에 합동 측의 총회장이었던 울산 대광교회 소종배 총회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런 걸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렇다고 목사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 동안 청와대에 몇십 프로가 저 좌파 일색으로 코드 인사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문재인이 이 정권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해서 북한 공산 정권은 휴전 협정 이후 무려 2011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2660여 회에 달하는 대남 무력 도발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어제도 내가 그런 말씀한 것 같은데, 총장, 주체사상 창시자, 자유대한민국의 생명을 내걸고 온 황장엽 총장 말한 겁니다. 지금 이남의 고정간첩이 5만 명이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 방위조약 너무나 감사하고, 이 미국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그 통계에 의하면 6.25 동란 후에 75%가 5년 동안 미국이 먹여 살렸는데 그 중에 핵심은 여기서 가까운, 여기 지금 필라델비아인데 여기서 가까운 강 건너 뉴저지주 콜링스우드 바이블 프레스터리안 처치 BPC 성경장로교회 칼 맥킨타이어 박사님 그 단체가 ICCC 단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희생 봉사를 해서. 그래서 세 끼 중에 두 끼만 우리가 들고 한 끼는 아껴서 동방의 예의주국인 한국을 공산주의에서 막아내도록 하여야 된다. 그렇게 외쳐왔는데 오늘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가? 이런 실망감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병이요. 또 남은 시대의 구루터기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